자, 오시고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회장님 인사 말도 있고 한번 되겠습니다. 자. 아, 저희는 시흥시 정황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오케이 소리조아 봉사단입니다. 저희는 그냥 순수 아마추어고요. 그냥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외계층을 찾아서 이렇게 공연도 해드리고 같이 또 즐기는 이런 봉사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행사하는 걸 좀 눈여겨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하고 소통하는 걸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한번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한번 나이 드신 분이 색소폰을 부는 걸 보고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우연치 않게 또 이제 그게 기대만 갖고 있었다가 저희 이제 같이 우리 센터장님이 여기로 한번 와봐라, 놀러 와봐라 해가지고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로 오게 됐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같이 거기에 막 그 아픔을 잠시라도 잊고 같이 그 음악에 동참해서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걸 볼 때에 참 그런 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참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욱더 빨리 회복이 되어서 더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은 그런 것이 많이 바람으로 참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악기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기 소리를 듣고 또 악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연락이 오고 해서 그럴 때는 굉장히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즐겁게 마음을 열고 정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볼 때는 그 힘든 것을 좀 잠시 잃어버리고 그런 어떤 보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주로 끝나고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는 데 해줄 수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하고 살면서도 이제 이런 게 여가라면 여가고 재능이라면 재능이고 배우는 건 잘한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같이 좋은 분들하고 계속 보람 있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제 꿈입니다. 힘이 다하는 나는 다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게 위안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래 계속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또 하면서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또 찾아가서 또 그분들한테 같이 좀 같은 좀 즐거움을 나눌까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고요. 우리 봉사 단원들이 이제 항상 좀 그 다니면서 뭐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여기 좀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봉사에 좀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봉사단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따뜻한 눈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